몸수 선수가 아주 뭐 인상부터 지금 굉장히 위력적인 투수로 변모를 하고 있는 이번 시즌 준비를 아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하고 있고 네. 자, 백팀의 오늘 선발 투수 김희환 선수입니다. 1회 초 1번 타자 이용규부터 김희환이 상대하겠습니다. 날카롭게 돌렸습니다. 라인 안쪽 들어오는 페어볼 장타 코스로 구르고 있습니다. 이용규는 1루 지나 2루 2루를 돌아서 3루까지 뜁니다. 이용규 시작하자마자 3루타를 날렸습니다. 이용규 선수의 레그킥 동작이 어찌 보면 네. 올 시즌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타이밍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1루 수비의 폭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왔는데 예. 안쪽으로 지금 빠지고 말았죠. 자, 공이 옆으로 살짝 흐른 사이에 3루 주자 홈으로 대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청팀이 1회 초에 한 점을 먼저 얻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포수의 미스인 것 맞고요. 네. 2차적으로는 김현 선수가 홈 커버가 굉장히 늦었어요. 네. 네. 이거는 거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몸에 지금 습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좀 무섭기도 했었고 예. 네. 때렸습니다. 투수 옆 치면서 오 유격수 잡았어요. 하지만 공을 빼는 과정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네. 몸을 날리는 타이밍은 조하민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카운트는 투볼 원 스트라이크. 약간 비껴 맞았는데요.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오! 잡았다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 정은호는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유정혁 선수의 이 타구 인플레이드인 타구를 네. 지금 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장진혁 선수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지금 타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좀 어려운 예. 타구였는데 글러브 끝에 맞았고요. 잡아당겼습니다. 1, 2간 빼는 안타. 3루 주자 정은원 홈으로 불러들이는 하준석의 1타점 적시타. 백팀도 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스코어 1대1. 지금 정은원 선수부터 하준석 선수까지 준비 동작이 굉장히 빨리 하는 모습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원볼 노 스트라이크. 잘 맞힌 타구 유격수 정면. 라인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조한민 원아웃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타구였고 조한민 선수는 일부러 올라오자마자 공을 좀 자주 맞이하네요. 자, 이번엔 유격수 또 잡았어요. 예. 조한민 그리고 2루에서까지 포스 아웃. 아웃 카운트 두 개가 예.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백팀의 1회 말 공격 1대1 동점을 만들었고요. 조한민 선수에게 아주 네. 많은 타구가 갔는데 좋은 수비 보여줬어요. 예, 점프 타이밍이 아주 좋았고요. 네. 자, 총팀은 김범수에 이어서 두 번째 투수 한승주 선수 올라왔습니다. 변화구를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뜨려 놓는 정은원의 안타. 오늘 두 타석 만에 정은원 선수가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준비 타이밍 굉장히 좋고요. 네. 높은 공 받아들였습니다. 먹힌 타구인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1루 주자 정은호는 3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루까지 세입됩니다. 유장혁. 자, 중견수가 한번 놓친 틈에 유장혁 선수도 2루까지 내달렸습니다. 2&2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자, 하주석과의 승부를 한승주가 이겨냈습니다. 풀카운트. 엄쪽으로 깊숙하게 결국은 볼넷입니다. 1루까지 채워지면서 원아웃에 주자 말루. 자, 1사 말루에서 송광민의 타석 초구부터 역시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워닝 트랙에서 잡혔고요. 3루 주자 2루 주자 택업. 정은원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광민의 희생플라이 타점 나오면서 100팀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참 쉽 1점이 나는 그런 모습 네. 역시 송강민 선수 스타일대로 카운트 초반에 외야 플레이를 또 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정말 정규 시즌 때 1점 필요할 때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예. 원앤투 땅볼 투수 옆 지났고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문호의 적시타. 1루 주자도 3루까지 한 점 더 보태는 백팀입니다. 스코어는 3대1. 사실 김문호 선수가 미국 캠프 때보다 회전력이라든지 이런 토크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오 맞았네요. 자 장원호 선수 팔꿈치 쪽인 것 같은데. 아, 네. 자 고통스러워하면서 1루로 장원호 선수가 나갔습니다. 초구 타격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용규가 잡아내면서 3아웃 잘루는 만루였습니다. 자, 잘 맞췄는데요. 1루수 키를 넘어서 우측에 안타. 자, 낮은 공을 맞췄어요.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아, 아주 기술적인 네. 배트 컨트롤로 정진호 네. 선수가 안타를 쳤습니다. 또 본인에게 또 잘 맞는 팀들이 있잖아요.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고 자, 1루를 선택했습니다. 1루에서 퍼스 아웃. 와 지금은 뭐 시프트도 아주 깊숙하게 걸려 있었는데 네. 정은원 선수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네. 높게 떴습니다. 1루수 파울 지역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고요. 잡아당겼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노시환의 적시타 3루 주자 불러드렸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노시환도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노시환의 1타점 적시 2루타.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눈에 익었는지 타이밍도 네. 아주 정확했어요. 네. 아무래도 느린 공이 계속되다 보면은 타자들은 분명히 그 공에 대한 면역이 생기거든요. 네네. 투 앤 투 스윙 3진 아웃. 이제 6회 초입니다. 마운드 이태양 선수가 올라왔네요. 더블 투 스트라이크 당긴 타구 1루수 백핸드 캐치 1루에서 아웃됩니다. 왼쪽으로 떴습니다. 파울 지역 좌익수 쫓아가서 오 잡았어요. 우와 이동훈 선수 아 지금 관중석에 들어가는 볼을 건져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엄청 좋은 수비가 나왔고 네.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팀을 하다가 예. 그런데 역시 무리하지 않고 패스 플레이를 잘했습니다. 예. 어휴, 정진호 선수는 좀 원망스럽겠는데요. 네. 타석의 이성열 이번에도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훈이 거의 제자리에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3자 범퇴 이닝 윤규진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배트 나오는 게 뭐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뭐 주저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자, 오른쪽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뒤로 뜁니다. 담장 쪽으로 오! 점프 캐치 성공! 와! 자, 장훈호 선수의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좀 판단력을 보이면서 네. 수비가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담장을 직격할 기세로 날아갔던 네. 타구였는데 보시죠. 살짝 뛰어오르면서 잡았습니다. 네. 역시 지금은 타구가 맞자마자 우익수 장호로 선수의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김종민의 타구는 1루수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 2사 후에 나온 김종민의 안타 2&2 잘 맞힌 타구 오른쪽 날카롭게 라인 안쪽입니다. 빼옵니다. 자 1루 주자는 3루를 돌고 있고요. 홈까지 그리고 노태형도 3루까지 1타점 3루타 동점을 만드는 청팀입니다. 네 확실히 와, 상당히 좋은 타구였어요. 네, 예. 확실히 타격의 재능이 있고 네. 사실은 저렇게 젊은 선수들이 이런 1군 무대에 올라와서 아무리 자체 경기지만 저렇게 풀스윙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이거든요. 예. 네. 스윙이 아주 안정감이 네.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포수가 요구한 좀 반대성 투구가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몸쪽으로 붙어오는 걸 저렇게 풀스윙으로 돌려냈다는 것 자체가 저런 점이 노태웅 선수의 좀 발전 가능성을 높게 살 부분입니다. 네. 아주 깊숙한 타구에 1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렸고요. 네. 스코어 3대3이 됐습니다. 자 조한민의 타구도 좌중간 넓은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3루 주자 노태형을 불러드리는 조하민의 1타점 2루타 역전 성공 청팀. 자 정말 뭐
서산발 바람이 무섭네요. 네, 정말 저 선수들이 오늘 합류한 선수들이 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코칭 스태프에게 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켜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연속해서 네. 장타를 터뜨리면서 네. 결국은 역전까지 네. 참 젊은 선수들이 저렇게 주눅들지 않고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지금 뭐 가장 노련한 투수를 상대로 네. 아주 뭐 패기가 만들어낸 역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상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한 점을 지키는 승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땅볼 타구 유격수 쪽 1루에서 원아웃 계속해서 풀카운트 승부 스윙 삼진 결국은 바깥쪽 패스트볼로 네. 유장혁을 돌려세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볼넷을 나가는 것보다 자신 타격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힘있게 돌려보는 하준석 하지만 2루수 쪽 정면 타구가 되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3 오늘 경기는 예, 청팀의 승리입니다.